안녕하세요. 포마 셔프 이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 극한의 수열의 극한의 계산 문제다. 그치?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수열의 극한의 계산 문제. 리미트 n 이퀄 무한대로 갈 때 2n 제곱 답이 뭡니까? 플러스 3분의 7n 제곱 답이 얼마야? 마이너스 n이 있어서. 자, 변수인 n가 변수, 이게 극한에선 변수의 위치죠. 변수인 n가 여기 있네. 그쵸? 자,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얘도 얘가 형님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그치?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비의 형태의 문제는요. 자, 항상 어떻게? 항상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줘라야. 분모의 최고차로, 원래 풀이는 분모의 최고차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주세요. 따라서 지금 n을 관한 2차 식이 분모에 있으니까 n제곱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어 주면 다음과 같아. 2 더하기 n제곱분의 3. 얘도 n제곱 나눠주면 7 마이너스 n제곱분의 n은요, n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나눠줘야지 많이 봐요. n가 무한대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찌찌는 어디로 가? 무한대분의 찌찌는 0으로 다가갑니다. 무한대분의 찌찌는 0으로 다가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극한값은요, 2분의 7로 다가간다. 이렇게 정답이죠. 그렇죠? 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라고. 자, 근데 이제 이게 원리인데요. 분모의 최고차로 나누어줘라가 원리인데 이렇게 풀지 말고 바로 가는 거죠. 바로 가는 거야. 봐. 항상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변수가 미세 있는 경우는 차수가 높은 놈이 형님이야. 다시 변수가 미세 있는 경우, 변수가 어디 있어? 미세 있잖아. 미세 있는 경우는 차수가 높은 놈이 형님. 분모도 2차, 분자도 2차, 레벨이 같아. 레벨이 같으면요, 됐어요. 최고차의 개수비 얼마? 2분의 7? 이렇게 바로 가자 이거지. 그치? 어차피 n제곱으로 나눠주면은요, 2하고 7 요런 놈들만 살아남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다 나눠주게 되면 다 죽어버릴 것이고요, 없어지고 죽어버리고 0으로 가고 2분의 7로 간다. 그래서 앞으로 자, 변수가 분모 분자 이렇게 미세 있습니다. 미세 있는 경우는요, 차수를 비교해서 차수가 높은 놈이 형님이고 같은 차수야 그럴 땐 개수비가 정답이 된다.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